안녕하세요, 두리 아빠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요, 기추라 그러죠. 지금 있는 자전거에서 한 대 더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로드를 타고 있다면 산악 자전거는 어떨까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타는 자전거보다 좀 더 좋은 자전거는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추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꿈질을 한 20번 정도 했나 싶은데요. 현재는 집안에 5대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딱 2대만 가져야 된다 했을 때 가장 베스트 조합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자전거를 집에 딱 2대만 남겨놔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고른 가장 좋은 조합은요, 로드 한 대, 전기 MTB 한 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가장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자전거는 생각보다 장르가 많아요. 로드도 있고, 그래블도 있고, XC도 있고, 울마도 있고, 뭐 많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중에 뭐가 제일 재밌다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로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드 쪽이 이런 동호회나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쪽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포장된 도로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밤이나 낮이나 쉽게 즐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인으로 로드 하나는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 로드는 하나 픽해 놓고요. 제가 이제 이 자전거, 저 자전거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 로드하고 궁합이 딱 맞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판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로드, MTB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딱 타기만 하면 되는, 다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MTB 쪽이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MTB는 일단 환경이 대자연이기 때문에 로드처럼 쎄빠지게 안 달려도 뭐 천천히 가도 즐거워요. 재밌어요. 물론 로드도 도로만 잘 깔려 있으면 뭐 대자연을 느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MTB는 이제 로드에서 경험하기 힘든 뭐 스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본 입장에서 이걸 빼놓는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MTB도 한 대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게 전기 자전거여야지 궁합이 딱 맞습니다. 자, 보세요. 로드를 타면은 어떻죠? 로드를 열심히 타면은 항상 다리가 피곤합니다. 나는 로드바이크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 로드를 타면서 다리가 굉장히 피곤해져 있는데 그 다리로 MTB 끌고 산에 간다? 기본적으로 산에 가면은요, 뭐 아시겠지만 평지는 거의 없고요. 어필 다운힐 이렇게밖에 없어요. 로드 탄다고 다리 다 조져놨는데 이 다리로 산에를 가면은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또 몸에 힘이 없으면 산악 라이딩에 꽂힌 다운힐도 재미가 없습니다. 또 몸에 힘이 없으면 다운힐 할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 MTB가 딱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다 해결이 되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올라갈 때 하나도 안 힘들죠? 아무리 경사각이 센 어필이 나와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서 못 올라가지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고요. 또 로드 타면서 다리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자전거를 타면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페달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TB 특성상 자전거를 다루는 능력도 플러스가 되죠. 꼭 어떤 기술을 배워서 연습해서가 아니고 다양한 노면이 있는 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전거를 다루는 능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하고 전기 MTB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자전거의 장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겹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상 모든 게 이중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로드 하나, XC 하나. XC라는 거는 이제 뭐 크로스 컨트리죠. 하드테일이나 이제 XC 풀샷을 말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좋습니다. 로드 있고 MTB 있으면 뭐 도로나 산이나 뭐 두루두루 즐길 수 있죠.
뭐 이거는 굳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선택지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장르뿐만 아니라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혼자 탈 수도 있고, 여럿이서 탈 수도 있고, 대회나 뭐 행사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합입니다. 그랜폰도나 힐클라임이나 아니면 뭐 무슨 자전거 대행진, 그리고 산악 자전거 대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로드하고 XC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자전거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MTB 다운힐 대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MTB 대회는 거의 대부분 크로스컨트리 장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 그리고 XC 이렇게 두대 있으면은 혼자 타나 둘이 타나 여럿이서 타나 대회를 나가나 두루두루 오지랖 넓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 MTB랑은 좀 다르게 로드랑 XC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둘다 극한의 체력을 추구한다는 점이 비슷한데요. 뭐 프로들은 뭐 로드 선수가 MTB 대회 나가거나 아니면은 MTB 선수가 로드 나갔을 때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좋은 성적을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동호인들 기준에서는 로드 대회에서 잘 타시는 분이 MTB 대회에서도 잘 타고 있습니다. 잘 발달된 다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뭐 로드 한 대, XC 한 대도 저는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번 조합인 전기 자전거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XC로 채워 넣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생각해 볼수 있는 조합은요. 에어로바이크 한 대, 엔듀런스 바이크 한 대, 그리고 뭐 로드 한 대, 올마 한 대,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에어로 한 대, 엔듀런스 한 대, 이거는 솔직히 타는 것만 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다뭐 완벽히 똑같다면 잘 모르겠는데 경험상 두 가지를 구입해서 타다가 보면은 어느 한쪽에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기 전에는 아, 평지 탈 때는 에어로 타야지, 장거리 탈 때는 엔듀런스 타야지 이렇게 싶은데 뭐 막상 경험해보면은 에어로바이크라고 해서 장거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엔듀런스라고 해서 장거리 탈때 미친 듯이 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한 대는 집에서 노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로드 두 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로드 한 대, 올마 한 대의 조합을 보면은 솔직히 로드 한 대, 올마 한대 이것도 이제 그럴싸한데 막상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같은 취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로드를 타고 있는데 올마 장르를 들어온다는 거는 로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주말에 스키 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몸뚱아리 빼고 겹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겹치는 게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취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내용이라서 객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